탕수육 데리고 가서 막 명치도 때려먹고. 12월에 하는 거 그거 어. 크리스마스? 연말정산. 12월에요? 연말정산을? 2월에 하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엘스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7년차 이영임이라고 합니다. 코미디 업계에서 2년, 광고 PD로 4년 PD 기룡준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영상 일을 한 지 7년 정도 된 정은진이라고 합니다. 쇼핑몰 대표 겸 MD 6년차 이으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30대인 거예요? 저희 네, 다 30대. 아 근데 너무 다 어려 보이세요. 전 좀 빼주실래요? 술이 안 들어가면 못 빼기겠죠? 네, 좀 부끄럽네요. 뽕! 따라 볼게요. 90도로. 아, 느낌 있어? 유럽이야? 그 정도. 어머! 거품이 생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끝까지 45도 해서 아니, 이렇게 그 돈을 와. 하나씩 근데... 배워가신 겁니다. 가자! 아, 웃! 아, 짠! 감사합니다. 어우, 좋네요. 저희 오늘 처음 봤으니까 이미지 게임 같은 거. 이미지 게임? 여기서 가장 유리 멘탈일 것 같아요. 유리 멘탈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 유리 멘탈은 아니고요. 좀 후천적 길러진 강철 멘탈 느낌? 한 대 맞을 때는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또 2대 맞고 3대 맞으면 이 정도 아픔이니까 할만하겠다. 회사를 다니면서 강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강한 게 훨씬 일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탕수실 데리고 가서 막 명치도 때려보고 그런가봐. 연습 좀 하자. 이번엔 프리미엄 강처 멘탈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아, 저 강처 멘탈처럼 보여요? 약간 유학파! 외유내강! 저는 서울로 유학 왔죠. 저기 전라도 여수라고. 전라도! 오, 아, 여수 좋죠. 여수 밤바다! 원래 좀 순두부 같은 유리 멘탈이었었는데 지금 한 두부 조림 정도? 어디까지 원해요? 짠. 건두부? 사실 완전 프리미엄... 어디요?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짠해요. 짠. 와. 와 이건 거품을 먹어도 거품이 그러니까, 계속 있어요. 걱정 소리가 되게 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이거 뭐죠? 아, 오케이, 오케이.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멘탈이 좀 센 편인데,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멘탈이 세질 수 있냐? 그럼 저는 딱 한마디만 해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라. 아, 너무 공감해. 드릴게요. 가져와. 이거 한번 해요. 뭘? 아, 이거 하면 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까진 아니에요. 주먹 감자를 준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근데 맞는 말이야.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면 주변이 바뀐다. 네? 은진 씨는 그럼. 저요? 네. 속병이 나. 아! 아파! 너무 아파! 12월에 하는 거 그거 뭐예요? 크리스마스? 연말정산. 아. 12월에요? 연말정산을? 연말정산 하는데 입원한 적이 없는데 병원을 너무 많이 다닌 거야. 속병이 나가지고 진료만 다녔는데 병원비가 몇백만 원이 나온 거예요. 공제를 많이 받으셨겠네. 공제 땡큐? 13월에 월급. 하지만 30대는 병이 안 걸리기는 강철이다. 프리미엄급 클라우드처럼. 이야 뭐 거의 뭐 광고비로 1,000만 원 받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광고를 한번 돌려보려고 딱 그냥 10만 원만 돌려볼 생각이었어요. 잘 돌아가고 있나 딱 봤는데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백이 소진이 된 거예요. 영을 잘못 눌렀네. 울었어 안 울었어.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가서 원래 울었죠. 이직을 크게 결심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팀이 되게 똘똘 뭉쳐서 팔로워 수를 10만 명을 만들었어요. 한 3개월 안에. 별스타요? 옛날 얘기라. 옛날 얼굴책 고주성. 아. 윗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 색이랑 안 맞는 팀 통합을 하시려고 했던 거야. 나가자 이직을 하게 됐죠. 그게 지금? 그게 지금인데 약간 아차 싶어요. 아차? 농담! 사람이 물 타면 안 되는데 그 팀에 물을 타버리면 그게 얘는 안 탔어. 클라우드가 안 된다고. 아. 솔직히 말해 영상은 뻥이지. 많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상사가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심지어 잘 됐어. 그래서 팀장님 저 되게 괜찮으신 분 같아서 잘 만나보려고요. 이렇게 몇 개월 안 만났어. 근데 팀장님이 나를 호출하는 거예요. 아예 벙쪘지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갔어요. 1대1로 면담하는데 은진아 너 요즘 중국학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업무에 빵꾸가 나지.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야, 이 장단에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진짜 먹는 거에 예민하거든요. 점심을 좀 팀원들하고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네.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팀원들끼리 막 메신저로 막 오늘 뭐 먹을지 뭐 할지 막 느껴져. 나한테 말도 안 걸어. 그러더니 셋이서 그냥 조용히 나가가지고 걷다 대고 어디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너무 프리미엄한 멘탈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저희 차 한번 가자. 아, 술이 없어, 술이 없어. 술 제가 따르겠습니다. 클라. 클라우드는 소리도 다르네요. 클라. 달라. 전 사실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싹 다 운동으로 푸는 스타일. 아, 그럼 운동 뭐 하세요? 최근에 시작한 건 펜싱. 배운 지는 오래 안 되는데 사실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은 특별할 게 없는 내가 싫은 거예요.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좀 간단한 거라도? 박수로 보실까요? 뭐 이런 걸 시키면 안 시키면 서운했어. 이게 근데 펜싱이 기본 자세가 좀 엉거중춤해. 엉거중춤. 복근에 빡 주고 코어 주고 살짝 올린 다음에 마르쉐. 마르쉐. 아 이거 좀 줘봐. 저는 사실 강아지 한 마리 키우거든요. 포맨인데 요만해요. 아 이거 좀 너무 욕 같나? 아 근데 집에 가면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를 너무 반겨줘. 그럼 그 순간 아 엄마 돈 벌고 왔다. 마음으로나 통장으로 키운다. 아 그치 통장.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막 큰 그런 거 할 때도 좋은데 그 사소한 거에서 멘탈 관리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만화방 같은데 보이면 만화방.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소소한 행복. 아 소확행. 그렇죠 소확행. 아, 네. 친구들이랑 전화해서 하루 일과 풀고 뭐 이런 수다. 아 근데 남자들도 수다를 많이 해요? 남자는 여자친구랑만 수다를 떨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지금 없는데. 아 오늘 여기 와서 많이 떠지. 너 잠깐 나와봐. 아, 죄송. 이쪽부터 나의 X발. 아 X발 시발 비용. 시발 비용이요? 저는 야근을 겁나 해요. 내일에 나에게 맡겨야죠. 나가서 택시를 잡잖아요. 그때 요즘에 나온 거 블랙 까블랙? 카블랙 타잖아? 에쿠스 뒤에서 이거 타고 블랙 타고 가세요. 진짜 힐링. 블랙 타고 가면은 한 3만원 찍히거든요. 우와 눈물 저는 약간 그 카톡 이모티콘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사요. 공감되시죠? 사면은 사실 근데 또 그렇게 보낼 사람 없어요. 눈물 저는 아 너무 힘들다 막 욕이 나온다 막 이러면 일단 스카이 스캐너. 아 수! 자! 아, 어디로? 우리나라 아니면 돼요. 미리 티켓을 해놓으면 좀 생각보단 저렴하게 내년에 파리 한번 가려고. 그때부터 일이 힘들어도 참자. 근데 저는 이거 할 말 있는 게 마이웨이로 가면 돼요. 뻔뻔하게? 뻔뻔하게 내 할 일 딱 열심히 하면서 남 눈치 신경 안 쓰고 가는 게 가장 건강하게 멘탈을 관리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보다 커리어보다 중요한 건 내 삶, 내가 행복한 거 그런 우선순위가 먼저 명확했을 때 이제 더 좋은 직장 생활이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만 뽑자면 그거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건 뭐하건 어쨌든 내일이 있고 하루하루 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지나간다. 네. 끝! 저는 약간 다르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같이 하루에 최소 9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랑 사회적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친화적으로. 조금의 양보가 있으면 서로의 멘탈을 챙겨줄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은 한끗 차이인 것 같아. 한끗 차이. 말 예쁘게 할수 있는데 굳이 예쁘게 안 하는 거. 서로의 멘탈을 위하여 저희 엄청 서로의 멘탈을 위하여! 혹시 카드 몇 장씩 받으셨어요? 저는 5장 받았습니다. 저는 3장 받았습니다. 4장 받았어요. 저는 3장 받았습니다. 오늘의 1등은 빰빠라밤! 감사합니다.
춤 한 번 추주시면 안 돼요? 앉아서. 앉아서? 그럼 우리가 솔직히 처음부터 강철 멘탈이 어딨어요? 그냥 맨 처음엔 유리도 유리하고 쿨쿠쿠쿠쿠 했는데 이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버텨내려고 보니까 강철 멘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도 달래면서 이렇게 해야지. 괜찮아요. 다 그렇잖아요. 괜찮아. 다 좋아.